361번, 레디. 이것은 우리가 be ready to 하죠. 자, 여기 be ready to에 ready 들어가는 거 어려움 없으시죠? 왜냐, 비동사 뒤에 형용사, 그래서 뒤에 동사 오고, 물론 이렇게 생겼다시피 형식이잖아요.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고, 뒤에 to 동사가 와서,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be ready to 뭐뭐 할 준비가 되다. 이렇게 하면 되시면 돼요.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답을 다 알고 계시다 보고. 다만, 여기서 비동사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동사가 있어요. 그게 유지 동사.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학습하셨어요? 2-5로. 그죠?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동사 중에 여기 기억하셔야 돼요. stay, remain, keep, hold.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, 지금 여기서 공부하실 때, 요 내용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. 그럼, 아, remain, 여기 들어가는 거. 자, 우리 이제, 비동사를 대신해서 들어가는 동사 중, 그룹이, 변성, 오감, 유지, 이렇게 있는데, 그 유지도 또 네 가지가 있는데, 그 중에 하나를 학습을 완벽하게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. 이해되시죠? 그래서, 형용사가 들어가는 건데, 이것 때문에 혼돈이 있으셨다.